포스코 청암재단이 광양과 포항대학생 200명에게 긴급생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발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광양 포항 지역 가정 대학생으로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했거나 학생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중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